태백산맥 중심부에서 차령산맥이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지점에 천머리에 우뚝 솟아있는 한국 최고의 명산 오대산. 다섯 개의 봉우리와 다섯 개의 암자가 있어 오대산이라 불리는 이곳에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세운 절 월정사가 있습니다. 천년의 찬란한 빛을 간직한 월정사는 사철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환상적인 아시아의 알프스인 평창 알페이시아 스포츠파크에 있는 알페이시아 스키장 경기장. 스키를 타고 풍경사면을 90km 이상으로 관광에 내려다 고향교로부터 가장 멀리 비행해서 착지하는 경기인 스키점. 수우랑 선수 출발했습니다. 스키점프는 활강과 비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스키 경기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아, 지금 착지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수우랑 선수 정말 멋지게 날았습니다. 착지도 좋았고요.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키점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멋진 힐링을 선사하는 동화 같은 풍경의 대관령 양떼목장. 우리나라 유일한 양목장으로 자연과 동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합니다. 알파인스키는 산세가 험준한 알프스 산악지방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사면을 활강하는 형태로 발전한 종목인데요. 뒤꿈치가 고정된 바인딩을 장착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포츠로 크게 스피드 종목과 테크니컬 종목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랑 선수 코스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잘했습니다.